특별법으로 들어가는데요. 민사특별법은 총 법이 다섯 개죠. 근데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딱 못 받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요. 주로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두 문제를 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의외로 몇 문제밖에 안 내요?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차 하면 설명드렸지만 임대차 관한 문제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서 풀면 엉뚱하게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교재 582페이지 보시면 목적 및 적용 범위가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 첫째 기억할 것은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나와 있죠. 뭐 당구장, 뭐 사무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고요. 또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주게 맨 위에 나해 가지고 전세죠. 자, 우리가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였죠? 설정계약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설정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주거용 건물에 관한 전세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2번 적용 배제해가지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3조 2항과 3항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임차인이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이 임차인이 지방 공사 또는 LH 공사, 토지 주택 공사인가요? 맞나요? 명칭이? LH 맞죠? LH 공사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미분양을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공기업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대를 해주게 되면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하게 되면 요 임차인이 뭐가 돼요? 법인이 되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요 전차인들이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임차인이 공기업, 지방공사거나 LH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 대전에다가 뭐죠? 지사를 만들고 사옥을, 사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도 뭐가 돼요? 기업, 법인이 되거든요. 근데 뭐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뜯기더라도 큰 문제가 아닌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뜯기게 되면 회사가 먼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임차인이 외국인이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해야 안 해? 외국인이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되겠죠. 그죠? 적용되겠죠. 그죠?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문제가 있죠. 외국인은 주민등록 못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데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뭘 못해요? 주민등록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외국인 등록입니다. 외국인 등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등록을 하면 요 등록이 뭐로 간주하냐면 주민등록으로 간주해준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등을 하면 이길 날 뭘 해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일단 판례는 뭐 일단은 의미가 없고 584페이지 오시면 대표이지가 있죠. 풀어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인 경우 주택이라면 뭐죠? 적용이 되겠죠. 니은번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법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다면 주거용 건물이니까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해서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나오죠. 일단 최단기간을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한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인데 주의하실 것은 2년이 보장되는 것이 2년을 살해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586페이지 요건이 나와요. 전세권하고 유사합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안 하고요.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나갔겠다고 안 하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이 되는 거죠. 다만 2년도 보장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몇 개월 지나면요. 3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서 587페이지 대항력의 요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뭐죠? 생기게 되는데 1번 주택의 인도가 나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급하게 실제로 을이 뭐죠? 이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한테 전한 거예요. 아우 제가요 이번 주말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됐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요?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갑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을이 병에게 뭘 했냐면 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뭐예요? 전차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요? 전차이죠.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누가 대항력권을 갖춥니까? 전차인이. 유의하실 것은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에게 이길 날 대항력이 주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권을 갖추는 사람은 전차인이고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임차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병도 뭐죠? 아무리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뭐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대항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은 누가 갖춥니까? 전차인이 갖추고요. 대항력은 누가 취득하는 거죠? 임차인이 취득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이죠. 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이 길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는데 자, 주민등록의 의미에 대해서 전입신고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입신고란 뭐냐? 전입신고가 수리됐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전입신고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지 않아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아, 일단 어떤 문제냐면 전입 주민등록이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입신고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지분과 동호수가 잘못돼 있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르죠.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되냐면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뭐만 정확하면 돼요?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요. 동호수는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심하실 것인데 어떤 문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문 앞에 붙어 있는 지번하고 등기부에 적혀 있는 지번하고 일치되지 않아요. 지번과 동호수가. 그러면 뭐가 정확한 거예요? 문 앞에 붙어 있는 지번 동호수하고 등기부에 붙어 써 있는 지번 동호수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정확한 거죠? 이런 게 흔히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맨 밑에 층이 지층인 경우가 많거든요. 반지하. 근데 등기부에는 지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 앞에는 101호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층이라고 써놓은 집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지층이라고 해야 돼요? 101호라고 해야 돼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 앞에 101호라고 써 있더라도 등기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층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를 뭐라고 해야 돼요? 지층이라고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의외로 오류가 생겨가지고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해요. 다시 말하면 등기부와 문 앞에 붙어있는 지번과 동호수가 다르면 뭐가 정확한 거죠?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항력의 내용에서 1번 양수인에 대한 관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 다시 말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임차보증금도 누구한테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는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넘겨보시면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가 아주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주택임차권자죠. 자, 기억나시나요? 경매가 되면 주택임차권자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가 인정돼요?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돼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두 가지 권리를 별개로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전세권이 주택임차권보다 굉장히 불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전세권으로 해버리면은 세입자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라면 그 사람은 무엇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를 이해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일단은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4절 해가지고 차임보증금 등이 뭐가 나오죠? 증감충무권이 나오죠. 일단 다 아시는 얘기죠.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증액청구는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하니까 1년에 몇 번밖에 안 해요? 한 번밖에 못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제안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면 제한이다. 기억나시나요? 전세권 할 때 했어요.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제한은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해가지고 595페이지 보시면 요건에서 나와 있는데 자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뭐까지 갖추면요?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뭘 인정합니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데 우선변제권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돼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595페이지에 2번 해가지고 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가? 3번 해가지고 보증금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후행 경매 절차의 지위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복습도 하고 연습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을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기억나시죠? 이거 전에 했어요. 그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 을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죠? 소멸된다.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자, 소멸됐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 일자를 기준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무조건 소멸하고 얘보다 후순위니까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갑에게 돈을 뭐죠? 갚을 필요가 있다. 기억나시죠? 이걸 왜 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을이 주택 임차권을 맨 처음으로 취득했고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고요. 확정 일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거 나서 을이 뭘 받았어요?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거가 달라진 것은 요게 없어진 거죠. 그죠? 이,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경매가 진행되면 을 주택 임차권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이 안 되겠죠? 그잖아요. 얘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죠? 얘보다 뭐죠? 선순위니까. 그죠? 표정이 어려워요. 이게 하나 없어진 거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죠? 얘가 없으니까, 얘가 제일 빠른 거니까, 얘보다 먼저 뭘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때 병, 을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경락인, 매수인으로부터 뭐 받으면 돼요? 반환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느닷없이 괜히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배당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을의 주택 임차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1순위가 병이고 2순위가 뭐죠? 을이죠. 그죠? 배당 순위는 뭐 가지고 결정해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밀려가지고 을이 보증금에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임차인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배당을 선택 안 했으면 어차피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보증금 잔액은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이 주택이 또 경매가 됐어요. 2차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때 이 보증금 잔액을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우선 변제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누구한테 돌려받을 사람이에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는 어차피 한 사례에 불과한 거니까 이건 아주 그냥 꼼꼼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도 주택임대차법을 배우는데 그런 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사례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는 오늘 뭔 개수인지 모르겠다. 그럼 아직 뭐예요? 기초가 부족한 분이니까 나중에 또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번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가 나와 있는데 주택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언제 집을 비워주느냐?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의 보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8조를 보시면 법정 보시면 가로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로 나와 있죠.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나오면 원 개소리지 이러지 마시고 뭘 말해요? 소액 임차 보증금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은 어떤 얘기죠?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요. 이게 뭐예요? 소액 임차 보증금인데 유의하실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예요. 따라서 만약에 주택 임차권에 나왔는데 얘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로 소액 임차 보증금은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얘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만 고려하고요. 결론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뭘 인정해 줍니까? 최우선 면제권 인정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요건은 뭐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뭐까지는요?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로 뭐죠? 금액을 정리해놨는데 요 금액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내고요. 민법에서는 다른 거 하면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또 뭐죠?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의미 없고. 서울만 보면 이런 말이죠. 임차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요? 3,700만 원까지는 뭘 인정합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준다. 이런 것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건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데 이 소액 임차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가에게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답원 해가지고 2인 이상이 가정 공동체 생활하면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자, 갑이요. 을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을이 만약에 급하게 이사 가야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 났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주택 임대인은 보증금도 어떻게 해요? 안 돌려주고 안 돌려준 상태에서 뭐죠? 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니까 대항력이 뭐죠? 소멸되고 거주하지 않으니까 뭐가 소멸돼요? 대항력이 뭐죠? 소멸돼버리니까 이 사람 뭐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한테 전화한 거죠. 아유 저 지금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도 안 돌려줘. 그랬더니 갑이 그러면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라.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시점에서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한참 후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그리고 이사 가면 이 사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세권 등기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중간에 뭐가 껴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손해봐요. 또 갑이 내가 임차권 등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가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껴있으면 뭐죠? 큰 손을 봐요. 그래서 갑이 등기해주겠다고 해도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갑이 내가 등기해주겠다고 해도 야속하지만 법원에다가 뭐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야 을이 이사 가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어요. 집이 비죠? 그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또다시 뭘 했어요? 임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병도 인도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에게 대학료가 우선 면제고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학료가 우선 면제권이 뭐죠?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대학료가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 보죠. 맞다. 을보다 후순이죠.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피해를 안 봐요. 근데 뭐가 인정 안 되냐면 얘가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뭐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최우선 면제권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최우선 면제권 인정해 줘버리면 을이 뭘 봐요? 손해를 보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이사 갔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라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뭘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601페이지 보시면 1번 신청권자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고요. 효력해가지고 가나다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뭐죠? 이사 가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 요가 우선 면제권이 계속 뭐죠?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4번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은 뭐죠? 보장되지 않고요. 4번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택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는 뭐가 없습니까?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권만은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를 받고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으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뭐에만요? 주택 임대차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인 이런 제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가 건물에도 뭐죠? 인정된다라고 헷갈리는 분인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자, 602페이지입니다. 갑은 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액수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런 거 나오면은 옆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순서를 적으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맨 앞에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했어요?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했고 뭐까지 했어요? 확정일자까지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뭐예요? 쉬운 것이면 알 수 있죠. 그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합부로 뭐가 설정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현의 경매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 깽끗이에요. 보세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정 소멸하고요. 갑주택 임차권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소멸하고요. 배당순위는 어떻게 돼요?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정이 뭐죠? 3순위가 되겠죠. 깽끗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두 가지 예를 어떻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X. 2번. 임차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무가 임대인 병의 주의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요.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라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면제받나요? 아니죠. 을보다 갑은 뭐죠? 후순위가 되고요. 배당순위가. 3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요. 5번 정의 갑보다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는다. 아니죠. 을, 갑, 정의 순서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으니까요. 2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죠. 얘가 그죠? 요거잖아요. 선순위가 없대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까지 했죠? 확정 일자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죠?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그러겠죠. 2번 임차인은 우선면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치겠죠.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또다시 존속기한 몇 년이죠? 2년이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설명드릴게요. 이게 답이고. 5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감유 채권은 양수인에 대해서만 감유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요. 4억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자 보증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에요. 아, 2억이라 할게요. 2억. 그 다음에 병저당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요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병은 소멸하고 을은 소멸되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경납받으려면 얼마를 쓰면 돼요? 2억 쓰면 되겠죠? 아, 얘는 없어지잖아.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얘한테만 뭐죠? 2억을 주면 되니까 얼마를 적으면 돼요? 2억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아니,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잖아.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2억을 누구한테 받을 거라고요? 경락인한테 받을 거잖아. 그러면 얘 돈은 내가 빼고 써야지. 그러면 4억짜리면 얘가 보증금 2억이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2억을 써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잖아요. 그죠? 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표정이 멍하니까 제가 환장하게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안 나갔잖아. 그럼 얘한테 돈 줘야지. 그럼 내가 걔 돈을 빼고 써야지. 어떻게 이걸 다 쓸 생각을 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걸 경락받으려면 이 집을 얼마만 쓰면 돼요? 2억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을이 경락받았어. 얼마 써가지고요? 2억 써가지고. 그럼 얘는 2억 돌려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보증금 받은 거죠. 왜요? 2억 써가지고 얼마짜리 샀어요? 4억짜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경락받으면 더 이상 뭐예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가 보증금 받은 건데. 그렇잖아요. 왜요? 4억짜리를 2억 주고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 뭐하게 된 거예요? 보증금 돌려받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미 없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도록 하죠.